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비영어권이 뽑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영단어 20개! 어떤 영단어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미라클. 두 번째, 슈퍼노바. 세 번째, 체리쉬. 네 번째, 레인보우. 다섯 번째, 이터니티. 여섯 번째, 슈페리어. 일곱 번째, 데스티니. 여덟 번째, 그레이스. 아홉 번째, 트윙클. 열 번째, 선샤인. 열한 번째, 블러썸. 열두 번째, 판타지. 열세 번째, 프리덤. 열네 번째, 갤럭시. 열다섯 번째, 파이오니어. 열여섯 번째, 르네상스. 열일곱 번째, 이클립스. 열여덟 번째, 알케미스트. 열아홉 번째, 엠페러. 스무 번째, 호라이즌. 이 스무 가지 중에 저는 그레이스라는 말이 제일 뭔가 뜻과 발음도 뭔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나왔던 미라클. 아... 뭔가 기적 이러고 하면은 멋있잖아요. 그 단어가 뭔가 힘이 있는 느낌?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나요? 댓글로 서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독특한 주제,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